좋지가 않은 거 아니라 생각할까요? 일반적으로 전담을 해서 앉게 돼요. 있지 않을 때 이상이 딱 못 느꼈을 거예요. 이상이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아예 겨드랑이를 잡고 겨드랑이를 잡고 그러면서 고개 이렇게 확대죠. 고개 이렇게 확대는 이 증상이 있으면 안대칭이 편안한 거예요. 포인트를 이 부위로 안고 허리 부위로 해볼게요. 허리 있는 데를 포인트를 잡아서 들으면 아까보다 확실히 적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. 아까보다 고개를 적게 들죠? 이렇게. 근데 아직 부족해요. 아이가 고개를 여전히 내밀고 있어요. 좀 더 자연스럽게 아이가 더 편하게 앉고 싶다 하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부위가 더 편하기 때문에 엉덩이에 박혀가지고 고개를 전혀 내밀지 않죠. 고개를 전혀 내밀지 않는